안녕하십니까. 공부 브라더스입니다. 네, 이대리 지난 한 주도 잘 보냈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잘 보냈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더워서 반팔을 입었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긴팔을 입고 있어요. 네, 여러분 환절기 때 감기 네. 조심하시고요. 네, 맞습니다. 좀 더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자, 저희 지난 편까지는 뭐 했었죠? 공부를 쓰시는 모든 분들께서 네. 어떤 상황에 어떤 공부를 네. 쓰셔야지 가장 적합한지를 네. 제가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고자 설명을 드리라고 드리라든지 네, 타카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려서 저번 편까지 해서 타카를 마쳤고 네, 네. 이번 편에는 이제 공부를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실 수 있지만 공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께는 좀 생소한 하지만 매우 괜찮은 공부 그리고 네. 정말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가성비가 좋다라는 그런 공구에 대한 숨어있는 보석 같은 공구를 네. 저희가 찾아내서 네. 그런 공구를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코너를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기대되는데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첫 편으로 이제 네. 요 앞에 보시면 이게 뭔 것 같아요, 대리님? 이동식 공구함 아닌가요? 그렇죠. 예, 맞아요. 이동식 공구함이고 이런 이동식 공구함이 시중에 많이 나와있잖아요. 네. 예,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저희가 만나볼 분들은 여기 한번 보실래요? 앞에? 네. 네오툴스. 예, 네, 맞아요. 네오툴스. 네. 이 이제 네오툴스라는 이제 공구 브랜드인데, 네. 여러 가지 공구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제 유명한 게 바이스. 바이스 쪽에는 또 네오툴스가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저희 쪽에서는 잘 알아도 일반 소비자분들께서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자, 이제 그 중에서도 네오툴스의 모든 제품들 중에서도 요즘 가장 핫한 이동식 공구함에 대해서 네, 오늘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요? 네. 그럼, 네오툴스 직원분들 한번 모시고 예?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오툴스 직원분들이요? 네. 왔어요. 네. 멀리서 지금 와주셨다고 하는데. 요, 지금 대본, 네. 대본도 왔어요. 네. 아, 진짜요?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오, 진짜. 오. 반갑습니다. 네. 오! 네. 오. 아니,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네. 젊으신 분들이 오셨는데. 네, 굉장히 네. 열정도 있으신 것 같고, 아, 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아, 이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 저희 여기 보시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오툴스의 김창현 과장입니다. 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오툴스의 박재휘 대리입니다. 아, 계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몸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네. 오늘 이제 네오툴스의 많은 제품 중에서도 이동식 공구함에 대한 이제 또 설명을 주시려고 나오신 거잖아요. 네, 네. 예, 그 설명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 네. 한 가지씩 보면서 네. 설명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네. 3단 기본형 이동식 공구함이에요. 아, 요거 칸막이가 3개 있어서 3단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3단으로 적재가 네.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장점은 네. 보시다시피 드라이버 홀더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아, 여기 이제 네. 드라이버를 뺐다가 꼽아다가 여기 용량이 되어 있네요. 아주 편리하게 사용해요. 네. 그리고 넓다 보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품을 네. 뭐 올려놓고 사용도 가능하고 그리고 더 큰 제품도 올려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이게 근데 보통 이제 카센터나 공장. 네. 그쪽에서 많이 쓰는 제품이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이 제품의 이제 장점은 네. 분체 도장이 되어 있어요. 아, 이 겉에 빨간색이? 네. 네. 분체 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0도씨의 높은 열 처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끓거나 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 도색이 안 벗겨진단 말이죠? 네. 한번 네. 해보시겠습니까? 진짜 해봐도 돼요? 네. 한번 해보세요.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우와. 진짜 안 벗겨집니다. 일반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치게 되면 바로 도색이 벗겨지거나 그렇죠. 네.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네. 아. 이건 분체 도장이기 때문에 네. 아주 강력한 제품입니다. 아. 분체 도장이면 네. 많이 비싸지 않나요? 저희는 이걸 네. 대량 주문으로 하기 때문에 거품을 네. 많이 뺐어요. 어떤 거품이요? 가격적인 거품을? 네. 가격적인 거품을 많이 네. 뺐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아주 저렴하게 보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한번 보시고요. 예, 네, 또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네. 이게 3단 이동식 공구함에 서랍이 달려있어요. 아, 아까 전에 이 제품이랑 같은데, 네. 네. 메뉴에 서랍이 달린 거죠? 네, 지금 네. 보시게 되면 서랍이 달려있고요. 네. 서랍을 여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넓은 공간이 또 나오게 돼요. 그리고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예. 지금 열쇠가 있죠? 네. 네. 그리고 이건 시간 장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잠그고, 그럼
중요한 물건을 보관을 네.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기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놔두고 네. 작업 현장에서 잠궈놓고 나가면 되는 거네요. 네. 식사하러 가셔도 되고 아, 그렇죠. 집행하셔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네. 이제 모든 제품에 네. 서랍이 들어가는 제품은 시건 장치를 기본적으로 장착을 해놓았습니다. 그게 저희 네오툴스의 이제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아무래도 무거운 걸 놓게 되면 네. 이런 서랍의 레일이나 네. 아니면 바퀴가 이제 마모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거를 물건을 많이 팔아봐도 요 레일이 이제 망가지거나 바퀴가 부러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네. 이쪽에 무거운 거 놓으실 때도 있고 네. 이쪽에 무거운 거 놓으실 때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네. 이제 부속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네.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일반 시중에 저가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부속을 네. 너무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골치 아팠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희는 네. 이런 거를 이제 사전에 방지하고자 네. 저희는 모든 제품에 스페어 네. 부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 레일이랑 바퀴가 이제 혹시나 망가지더라도 다른 스페어 제품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네. 소비자분들께서는 네. 고장이 나거나 네. 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희 쪽으로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게 되면 저희 네. 즉각 처리가 다 가능한 아,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다음 제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 제품 아, 요 제품은 또 칸막이가 많네요. 네. 네. 미니 5단 제품이에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특징이 서랍이 이런 식으로 다섯 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건 장치. 네. 시건 장치가 저희는 또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네오툴스의 이제 장점이 네. 모든 모서리 부분이 네. 이제 면치 작업이 되어 있어요. 면치 작업이 되어 있다는 말은 모서리가 라운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사용을 네. 하다 보면 네. 작업자분들이 이쪽에 손을 올렸다가 손이 베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안전상 사고 문제가 이제 너무 발생이 돼요. 아, 진짜요? 네, 네. 한번 만져보십시오. 네. 보통 이제 공장에 저희가 가보면 네. 여기 이제 고무발을 대놓더라고요. 아, 날카로워서. 네, 날카로워가지고 아. 그런 거 되죠. 근데 저희는 그런 것까지 이제 세심하게 이제 생각을 다하고 제작을 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 네, 어, 진짜 그렇네요. 네. 네. 그리고 이거 서랍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서랍요? 네. 뭐 있어요? 오! 오! 안에 보시게 되면 네. 이런 이제 미끄럼 방지판이 있어요. 오~ 이 미끄럼 방지판이 있는데 네. 미끄럼 방지판에 요 공구를 한번 올려놓고 네. 한번 움직여보세요. 오~ 이게 위동이 없네요. 네. 그래서 네. 안에 공구들이 이제 흐트리지 않도록 네. 이제 기본적으로 요걸 깔아두고 하고 있어요. 밑에도 다 있습니다. 아, 칸칸이요? 네, 네. 칸칸이 다 있어요. 와~ 이런 서랍까지 하중이 네.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어, 진짜 그렇구나. 네. 와. 네. 환자도 제가 일로 하셔도 충분할 네. 것 같습니다. 아, 예. 한 번 올라갈 수 있어요? 저 100kg인데 괜찮겠어요? 한 번 올라가시고. 네, 네. 진짜, 네. 진짜 튼튼하더라고요. 네. 어. 예. 네. 이야, 이거 진짜예요? 네. 주무셔도 됩니다. 어. 다시 한번 서랍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 서랍 한번. 와. 진짜 튼튼하네요. 네, 저희가 튼튼하게 아주 그러니까 많아요. 이렇게 잘 팔리는데 보통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만 네. 듣다가 네. 실제는 저도 처음 보는데 진짜 이유가 있네요. 네오툴스는 이제 아주 튼튼하게 만든 제품.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제품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뭐 거의 뭐 급판대장 같은데? 급판대장 같은데. 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네. 아주 크게 돼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뭐 든 전체적으로 크기나 네. 높이도 아주 크게 돼 있습니다. 네,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크네요 지금 네. 사이즈가. 그렇기 때문에 바퀴를 보시게 되면 네. 캐스터가 더 큰 제품이 있어요. 아, 바퀴의 네. 외경이 크다 말씀이시죠? 네. 이게 예. 6인치짜리 제품이 들어가 있거든요. 150mm짜리. 150mm짜리. 예.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4인치짜리, 얘들은 6인치짜리. 이게 위에 눌리는 하중에 따라서 이제 캐스터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걸 보통 지켜줘야지만 이제 그 하중을 정확하게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성 네.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만든 제품이고요. 그리고 요 서랍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네. 어? 이거 왜 안 열리는 거예요? 불량인가요? 불량 아니에요. 불량 아닙니다. 불량이 아니고 네.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오픈 장치가 따로 있어요. 이게 네. 왜 따로 있죠? 이게 네. 움직이다 보면 서랍이 네.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 서랍에 아무래도 무리가 많이 가고 네. 그러면 이제 안에 베어링에도 이제 무리가 가고 제품이 이제 공구함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열면 돼요? 이쪽에 보시면 네. 오픈 장치가 따로 있어요. 네. 요거 누르시고 그다음에 네. 공구함을 열어주시면 그리고 다시 넣으시면 자동으로 잠기게 돼 있어요. 이렇게 찰칵 소리가 나야 잠기는 네. 거죠? 네, 찰칵 소리가 나면 이제 걸려서 이제 이게 앞으로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걸리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해보시죠. 네.
아 이게 칸막이마다 다 하나씩 다 달려있네요. 네, 저희는 한 개씩 다 달려있습니다. 아, 이것도 네. 가격이 이렇게 하면 또 비싸질 텐데. 그리고 이거 서랍을 열 때 네.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주 부드럽지 않습니까? 네, 부드러워요. 이게 전부 다 이쪽에 볼 베어링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소음도 없고. 아, 베어링인데 좀 좋은 거란 말이죠? 네, 아. 네 고급형이 들어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수납 공간이 아주 넓게 되어있습니다. 위에 거 세 개가 같고 네. 밑에 거 세 개가 같은 같은 사이즈. 아. 이게 크기도 더 크기 때문에 네. 수납 공간이 아주 넓어서 네.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해요. 어, 그렇겠네요, 정말. 네. 그리고 상단부를 보시게 되면 네. 한번 두드려 보시겠어요? 재질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게 고무나 아니면 굉장히 딱딱한 플라스틱 같은데요? 네, 이건 강화 플라스틱이에요. 아~ 강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네. 아주 튼튼하게 작업이 있어요. 오, 네. 튼튼해요? 네. 절대 안 깨집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드라이버 홀더가 총 6개가 달려있고요. 아, 이게 드라이버 홀더란 말이죠? 네, 드라이버 홀더이기 때문에 야간에 드라이버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구멍을 크게 만들어놨어요. 어, 이대로 저기 드라이버 한번 줘볼래요? 어, 예. 네. 한번 꼽아보시죠. 예, 예. 네. 네. 아, 이거 딱 걸리도록 되어있네. 네. 오. 편리하게 되어있어요.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네. 이제 뭐 현장에서는 WD, 네. 윤활제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이쪽에다가 올려놓고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뭐 피스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고 네. 뭐 자동차 쪽이라면 뭐 복사를 넣을 수도 있고 아주 여러 방면에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네. 그 핸들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오, 이게 딱 손 모양이랑 예, 거의 딱 일치하게 돼 있네요. 네, 이게 그립감이 아주 네. 좋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밀고 당기고 할 때 큰 네. 힘이 없이 이제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네, 한번 밀고 당겨보세요. 네. 오, 굉장히 부드럽네요. 네,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네.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도 가능하고 그리고 한쪽에서 작업을 할 때 이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스터에는 저희가 시간장치 락 장치를 바로 달아놨습니다. 아, 이 제품이 달렸단 말이죠? 네네. 그 밝기만 하면 이제 바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이 되거든요. 예. 고정 장치.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을 지금 하나하나씩 봤는데 어느 한 제품도 제가 봤을 때 흠잡을 점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저는. 아. 흠을 좀 잡아야 되는데. 뭐 단점 같은 거 없나요? 좀 만들어내서라도 단점, 없나요? 단점은 너무 잘 만들었는 게 단점 아닐까요? 이렇게 진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요 제품 네 가지 요 3단 공구함 저 이대로 한번 보여줄래요? 네. 네. 자 여기 이쪽부터 자, 지금 요 제품이 이제 3단 일반 공구함 네 3단 네. 이동식 공구함 네 그리고 요 제품이 3단 이동식 서랍형. 공구함인데 서랍이 하나 달려요. 서랍형 공구함 네 서랍형 공구함이고 네, 이게 5단 공구함. 일반형 네 5단 일반 공구함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서랍이 있는 제품이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급판대장 네, 급판대장 예, 6단 공구함 네. 6단 공구함이고 네. 아, 이렇게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려봤는데 자 오늘 근데 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빅 이벤트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네, 네. 맞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네오툴스에서 네. 오늘 이 영상을 네. 카페 블로그 SNS에다가 공유를 해주시고 네. 댓글로 네. 주소와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게 되면 네. 저희가 무작위로 7분을 선정을 해서 일곱 분이나요? 럭키 세븐이 럭키 세븐 일곱 분을 선정을 해서 네. 네. 이 제품 네 가지 제품 중에 무작위로 해서 저희가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와 이것도 무료 진짜 무료로 배송 무료 배송 100% 무료 배송입니다.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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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이 나올 때부터 네. 느낌이 남달랐는데 끝까지 멋있는 거 같아요. 네, 진짜 이렇게 멀리서 내려와 주셔서 네. 여기 좋은 제품과 좋은 설명을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 네. 네. 분명히 이제 이런 제품들을 쓰시거나 아니면 혹은 이런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과정이 있는 소비자분이라면 분명히 이 영상을 보셨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이 네오툴스에 혹시 앞으로의 목표나 방향이 혹시 있을까요? 그게 또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 일단 저희 네오툴스 같은 경우에는 네. 빠른 배송 네. 그리고 신속한 처리 네. 그리고 확실한 AS를 저희 네. 사측으로 아 회사의 회칙이란 말이죠? 네네 맞습니다. 네. 사측으로 걸고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소비자의 일단 만족도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네. 저희가 항상 밤낮으로 밤낮없이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그러니까 앞으로도 진짜 계속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셔서 네. 계속 하루하루 더 나아가는 네오툴스가 되기를 저희 공구 브라더스가 네,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공구 브라더스와 네오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